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하우투 핑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백핸드 플릭을 배워볼 텐데요. 포핸드 플릭을 숙지하셨다면 백핸드 플릭은 훨씬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이 짧게 떨어졌을 때에도 공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인 플릭.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스윙과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공이 탁구대에 바운드 되는 곳까지 오른발과 몸이 완전히 들어가주면서 공과 몸의 거리를 가깝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살짝 들어 앞으로 내밀어준 뒤 손목을 구부려 라켓 끝이 공보다 아래에서 시작될 수 있게 살짝 내려줍니다. 그 다음 공을 타고 하는 순간에는 팔꿈치를 축으로 하여 앞으로 스윙을 보내줍니다. 이때 라켓 끝이 돌아가게끔 손목 스냅도 사용해주세요. 그럼 이제 완성된 동작으로 백핸드 플릭을 해볼까요? 공이 짧게 오는 게 판단이 됐으면 라켓을 들고 오른발과 몸이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가까이 붙어줍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살짝 들어 앞으로 내밀어준 뒤 손목을 구부려 라켓 끝이 공이 살짝 아랫부분을 맞출 수 있게 조금 내려줍니다. 다음 임팩트 순간에는 팔꿈치를 축으로 하여 앞으로 스윙을 보내주면서 손목 스냅도 사용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백핸드 플릭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공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라켓이 찾아가주기. 공이 짧게 왔을 때 다리랑 몸이 완전히 들어가주는 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이며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다리랑 몸이 들어갈 때 라켓을 든 팔도 같이 빠르게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요. 백핸드 플릭은 공을 타고 하기 전 라켓의 시작 지점이 공과 가까이 붙어 주셔야지만 범실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2. 팔로우 지점에서 손목 잡아주기. 임팩트를 하고 난 뒤 마지막 스윙 지점에서 손목이 과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이 돌아간다는 건 임팩트 순간에 힘을 못 써주기 때문인데요. 공을 타구 하고 난 뒤 손목이 너무 돌아가지 않게 끝 지점을 순간적으로 꽉 잡아주셔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힘이 생겨 공의 힘전달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3. 정점에서 살짝 떨어질 때 타구해주기. 공이 짧게 떨어졌을 때 너무 급하게 달려들어 공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빠르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스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플릭은 임팩트 순간의 지점이 정점에서 살짝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고 조금 천천히 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리랑 몸이 가까이 들어가준 뒤 공을 끝까지 보면 정점에서 살짝 떨어지는 순간이 보입니다. 급해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플릭을 해보세요. 플릭은 강한 하회전이 걸린 공이 아니라면 어떤 성질의 공도 탁구대 위에서 투바운드가 되는 상황에서는 모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변화에 따른 플릭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각도와 손목 스윙을 잘 봐주세요. 먼저 약한 하회전 공의 플릭 영상입니다. 약한 하회전 공을 처리할 때에는 라켓 각도를 살짝 열어서 공을 라켓 위에 올려놓고 빠르게 뒤집으면서 타구해주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줍니다. 다음은 우회전 공의 플릭 영상입니다. 먼저 보았던 하회전 공을 처리할 때보다는 각도를 조금 더 세워주고 힘전달은 살짝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타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횡회전 공의 플릭 영상입니다. 횡회전 공을 받을 때에는 라켓 끝을 살짝 올려 숙인 상태에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손목을 너무 많이 쓰거나 스윙이 커지게 되면 오버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백핸드 플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과 지난 시간에 포핸드 플릭 영상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플릭에 자신감이 생기면 리시브의 자신감도 같이 한껏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출당하세요.